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설하우스 농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근심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하우스 내 예국인 숙소와 관련해서 불법이라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당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화해라든가 모든 농작물 소비 부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할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정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오죽하면 시골의 한 작은 농협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2021년도에 2월 17일 날 881명의 청원을 받아서 급기야 가설 건축물을 양성화해주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현실을 중시해서 현장을 인정해달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인 숙소를 임대를 얻어서 한다는 것도 현장의 농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농지에 이미 숙소를 쾌적하게 지어놓은 것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농가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도록 우리 농촌이 절박한 이 시점에서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라든가 시의원들께서는 양성화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주시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간 거에 의거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로 인해서 가설물을 축조를 허가해 주실 것과 농민을 살려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이러한 관내의 시설하우스 농가를 보호하고자 양성화에 관련한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설농가 하우스 여러분 힘내시고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지금의 현존의 그러한 시설물을 양성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시설하우스 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